우리 집 호야 6월달 모습입니다. 6월 14일날 보이는 꽃몽울이, 그 다음에 6월 16일날 이렇게 꽃이 피었거든요. 근데 70일 만에 또 놀라운 일이 생겼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8월 14일날 발견한 꽃몽울이입니다. 오늘은 8월 16일 아침입니다. 우리 집 호야가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꽃몽울이 생기는 거. 와, 너무 신기합니다. 지금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꽃으로 또 저에게 선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호야. 카누사 호야.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. 8월 18일 꽃몽울이입니다.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빵빵하게 여물어가고 있습니다. 금방이라도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. 와, 여러분, 우리 집에 호야꽃이 피었습니다. 제가 외출했다가 지금 저녁밥을 먹고 안방에 들어왔는데 어디서 익숙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. 아침에 분명히 꽃 아직 안 피겠다, 주중에 한 화요일 수요일쯤 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꽃을 피워줬어요. 제가 세어보니까 13개 요 한 송이에 요 별이 13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. 아직 이제 피기 시작해서 카누사의 자기의 색깔을 아직 덜 냈어요. 오늘은 이렇게 색을 내고 내일쯤에 아마 자기 색깔 진짜 그 색을 낼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만 찍고요. 우리 호야 고마워. 벌써 두 번째 이렇게 꽃으로 나한테 선물을 해주다니. 너무 고마워. 너 데려올 때 정말 형편없었잖아, 그지? 그런데 너를 이렇게 열심히 영양제도 주고 물도 주고 잘 가꿔줬더니 나에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선물을 해주다니. 너무 고마워, 호야야. 예뻐.